안녕하세요. 개파이 부동산 제기소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DH 버스티 아이파크 구개포주공 1단지를 한번 돌고 왔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린 것 같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에 한 바퀴 돌아서 실제 영상에서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DH버스티 아이파크 시세에 대해서 매매와 시세에 대해서 매매는 아직 조정 기간을 받는다고 앞전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료지 25평 매매가 곧 풀릴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한번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많은 전세와 월세 물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개포하이 부동산 제기소장이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은 네이버에 있는 저가 매물들은 다 소진이 되고 없습니다. 지금 현재 33평 기준으로 13억에서 14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25평 한 10억 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세 변동에서 전월세 물건을 찾으시지 말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질적인 매물을 찾으셨으면 하는 게 저 제기소장의 바람입니다. 요즘은 SNS나 유튜브의 실질적인 부분들이 바로 공시되고 알려지기 때문에 구태여 꼭 네이버에 의존하지 않아도 전월세에 대한 시세를 확인하거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 제기소장도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평형에 따른 물건을 찾으시면 개파이 부동산 제기소장이 성실껏 확인해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점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앞전 9월 2일부터 이사 및 입주 예약은 정상적으로 앱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전점검 앱에 따른 예약 기간은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일주일가량 앱을 통해서 사전점검 예약을 받고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사전점검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 보시다시피 사전점검에 오시는 길은 게이트 5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게이트 2번과 게이트 1번 쪽으로 출차가 됩니다. 그것도 제가 영상에서 보시면 게이트 5번 쪽 은주로 쪽이 될 것인데요. 은주로 쪽에서 차가 들어와서 오른쪽이 DH 현대건설 쪽인데 거기에서 사전점검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5번으로 들어오셔서 2번과 1번으로 게이트를 출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영상에서 한번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현재 외부 조경공사가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조금 어수선하기는 합니다. 경계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다음에 인도 부분들도 한참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영상에서 확인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영상 끝자락에 중간 도로 포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포장 공사가 되어야만이 사전 점검에 무리 없이 차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번 마지막 영상에서 한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구독은 한번 눌러주셨으면 하는 게 제기소장의 바람입니다. 지금 오늘 10시에 영상을 찍고 제가 반포 온밸리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분양가가 5,654만원 정도에서 분양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밸리가 8월 입주에서 11월이면 입주가 거의 지정기간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33평과 30평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물건이 소진이 되었고 온밸리 대출 이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DH버스티 아이파크도 아마 대출 이자에 따른 이율이 금리가 정해질 것인데 온밸리가 3.98% 5년 고정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4단지인데요. 4단지 입주를 할 시점에 4% 중후반대였습니다. 개포자이는. 그런데 온밸리는 3.98% 고정금리로 5년 되는 걸로 제가 기사에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DH퍼스트 아이파크 국 개포주공 1단지 조합원들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33평이 가장 주력이 되는데 빠른 입주를 위해서 물건 전월세를 놓으신 분들은 물건들은 전부 다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전적금이 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전월세 시세가 한번 재편될 것 같고요. 온밸리가 입주가 마무리되면 DH퍼스트 아이파크도 전월세의 시세가 한번 변동하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3평 기준으로 퍼스티어는 13억에서 14억의 전월세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온밸리는 16억에서 한강뷰 조망이 되면 한 18억까지 전세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 편집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온밸리의 한강뷰에 따른 대형평수 위주로 조망이 나오는 부분들에서 편집도 해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나 월세를 생각하시는 세입자분께서는 조금 서두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듭니다. DH퍼스트 아이파크 1단지는 조합원들께서 많은 입주를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전점검 이후에 34평 평행에 따른 전월세 변동 시세가 어떻게 될지 저도 기추가 좀 주목되는데요. 그럼에 있어서 이사철이 지금 다가온 9월, 10월, 그러니까 10월, 11월에 이사철이 다가옴에 있어서 세입자분들께서는 조금 빨리 움직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 시청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 10월 3일 개천절 지나가면 태극기도 걸려있는 게 확인될 것인데 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오늘의 DH퍼스트 아이파크를 한번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개포로를 통해서 언주로 양재대로를 통해서 선릉로를 돌아오는 방향으로 해서 그 각 게이트마다 사전점검에 따른 진입로와 출차 부분들도 확인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모쪼록 DH퍼스트 아이파크 입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개포아이 부동산 재기소장입니다. 사전점검 때 많은 전화를 주시면 DH퍼스트 아이파크 입주와 사전점검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 영상을 참고하시고 오늘의 모습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포아이 부동산 재기소장이었습니다.